지난달 6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이후 5월 3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장마는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어 6월 23일 현재는 홋카이도까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동부지역의 홍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천 제방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오사키시 주택가 대부분이 물에 잠겼으며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강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 곳곳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와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침수지역에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둑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난 이바라키현 조소시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단 큰 비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천 범람뿐 아니라 산사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23일 목요일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본격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내일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3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동해에 정체하겠고 북일본이나 동해 쪽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기압이 통과하는 북일본에서는 비가 강해져서 내일 23일 금요일 하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0mm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전선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쿠리쿠와 산인 등 혼슈의 동해 쪽에서 국지적으로 비가 강해질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진 활동이 활발해진 이시카와현 노도 지방에서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22일 새벽 1시 15분에 일본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제도 규모 4.5와 4.3의 지진 등 오키나와에서 연속 5일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에서 지진이 장기적으로 활발해지는 건 1980년 2월 이후 42년 만의 일입니다. 42년 전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 관동 지역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동 지역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지진은 과거에 거의 볼 수 없었던 군발 지진이 일본 각지에서 발생 중입니다. 기이수도의 최근 군발 지진 역시 드문 지진이고 3월에 기이수도에서 발생한 하루 연속 4번의 지진은 18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2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하여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은 일본의 대지진과 자주 연관성이 있던 지역의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바현에서 이 가다랑어가 갑자기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치바현의 가다랑어 이 어획량이 한 달 전과 비교하여 35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6일 후쿠시마의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에도 고등어가 작년에 100배 정도 늘어났었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동북지역의 물고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동북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물고기가 갑자기 많아지면 큰 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